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로 유럽 출장 중에 급거 귀국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통화하지 못했고요. 법의 절차에 따른 면회를 할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 거듭거듭 사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독일 출장을 마치고 이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오전 7시에 일단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일단 이제 스탠딩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죠? 소감을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고요.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아, 뭐 무조건 아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로서 제대로 가르치 못한 거에 대한 자신의 불찰을 탓했고 예. 또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잘못 저지른 아들을 그래도 보고 싶다며 애끊는 또 부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 아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바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아들은 법적인 처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아, 아들 문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역시 뭐 강했다 볼 수 있겠고요. 아, 남지사의 어떻게 보면 정치 승부수 이게 과연 통할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경기도지사 사퇴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공인으로서 역할도 흔들림 없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흔들림 없이 지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 일설에는 지사직 사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뭐 아주 작지만 나왔었거든요. 그 가능성 네. 완전 일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요. 흔들림 없는 도정의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예. 도지사직 자진 사퇴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지사는 한시라도 빨리 국내로 돌아와 흔들릴 수 있는 경기도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예. 경기도지사로서의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된 공식 일정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남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 예. 만약에라도 아들 관련해서 추가 혐의가 계속 밝혀지면은 더 센, 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놔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정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조금 미뤄놓은 게 아들 관련된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해. 그 이후에 뭐 재선 도전에 대한 뭐 의지라던가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까. 아직 조심스럽게. 아들의 혐의가 전부 다 드러난 게 아니죠. 잠시 뒤에 저희가 네, 다루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고 4g을 들여왔는데 그 가운데 2g만 지금 경찰에서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2g의 행방 그리고 나머지 여죄는 어떨지를 좀 들여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버지지만 아들이 좀 야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함없는 애정. 아 이걸 또 나타냈네요. 우리 백대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역시 지금 아들에 대한 확신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만 예, 예. 일단은 면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예.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여기서 남지사 본인조차 아들을 부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악수입니다. 하하. 인터넷 반응 찾아봤더니 예? 정치인 생 떠나서 지금 제일 불쌍한 거는 남경필이다. 부인도 정치인의 부인으로서의 삶 싫다고 떠났고 아들은 약을 밀매하고 그것이 이제 남경필 본인이 아버지가 유명인이니까 세상에 만천하에 다 드러난 상황에서 예. 한 인간으로서
굉장한 위기이고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마약 전과 있는 사위 드렸을 때요. 정치 인생이 끝날 듯이 비난이 일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당시 일각에서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식 실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해주고 용서를 해준다는 시각이 아주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 지금 정치 잘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남재사가 김무성 의원에게 조언을 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남지사 보니까요. 입국장에서 직접 짐가방 끌고 배낭 혼자 다 메고 소품과 행동 하나하나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었거든요. 잔실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역량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입국장의 장면입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저 큰 트렁크를 그대로 밀고 오고 그리고 백팩 배낭을 또 메고 지금 기자 회견입니다. 이 도지사로서의 경기도청에서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공항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거듭거듭 밝혔었는데 자, 여하튼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정치적 타격 특히 경기도지사로서의 레임덕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건 전과 후가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정치권 주변의 반응인데요. 조직 장악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건요. 남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대연정 정책마저도 최근에 민주당의 반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른바 가정사 문제로 임기 막판에 레임덕을 겪었던 전직 대통령들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차남과 세 아들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고 레임덕이 가속화됐던 것을 기억을 하실 맞아요. 겁니다. 예,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로폰 2g의 행방 등 추가 규명돼야 할 의혹들이 남아있는데 예. 남지사도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필 지사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재선 도전에 상당히 강한 꿈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선 재선 가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지금 일부 나옵니다. 네, 재선 가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을 입긴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박대우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정치 계획 말할 시기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불출마할 거였으면 오늘 바로 불출마 선언했을 겁니다. 예. 불출마 선언이나 정계 은퇴 선언, 정계 은퇴까지 던지면서 내가 사죄를 할 결심에 섰었다면 언론의 조명이 집중된 오늘이 최고의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근데 안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있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죠. 이재명 성남시장과 맞대결이 펼쳐질 거라는 시나리오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이번 악재로 인해서 당장 남지사 선거 가능성, 당선 가능성 낮아졌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반면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내년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일찍 매 맞은 거다. 뭐 지난번에 아들 폭행 사건 이후에도 당선됐다. 아하.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죠. 워낙 정치가 생물이니까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내년 일을 저희가 예측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남경필 경기지사.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바른정당은 거듭 남경필 지사와 아들 문제는 당과는 구분을 지어달라. 그리고 두 문제를 좀 이렇게 선을 그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아들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다만 정치인 본인과 정치인 아들의 문제는 국민들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식 이기거나 자식을 부모 뜻대로 못하는 게 다 우리 사람들의 운명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바른정당의 이른바 자강론파들이 줄줄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통합, 자유한국당하고 좀 통합이 좀 빨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실상 금기시됐었던 이른바 보수 대통합의 흐름들이 조금씩 표면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김무성 의원은 오늘요, 진보 정권이 독주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야 3당의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하, 예. 정치 영역은 아무래도 그 상대가 있고 상대와 비교해서 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대평가의 영역이라서 아무래도 자강론자들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통합파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관심은 바로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좀 이게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예. 단순히 그냥 뭐 마약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초범이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좀 이렇게 좀 선처의 어떤 그 비분이 있겠지만은 예. 지금 남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서 필로폰을 밀반입했어요. 예. 이게 단순 투약하고 소지하고는 굉장히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죠. 남 씨를 긴급 체포해서 8시간가량 조사를 한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입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 남 씨가 마약 전과는 없지만 죄질이 중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아, 남 씨의 그 영장실질 심사는 이르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자, 문제는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필로폰 4g을 구입했는데 하루 새 2g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짧은 시간에 혼자서 다 2g을 다 맞았을까? 이거 2g이면은 한 60명 이상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을까? 아니면 팔았을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경찰도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남 씨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남 씨는 혼자서 수차례 투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남 씨가 진술한 흡입 방식, 그러니까 회당 0.3g씩을 흡입을 해도 6회에서 7회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하루 만에 그렇게 하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남 씨가 중국 출국 전 채팅앱에서 마약 관련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에 주목을 하면서 입국 하루 만에 어떤 방식으로 필로폰 2g을 소모했는지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남 씨가요, 입국한 바로 그날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기 위해서 즉석 만남 채팅 앱을 이용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앱에서 이렇게 여성을 만나려고 하다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찰의 위장 수사에 그러니까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채팅 앱을 통해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은 남 씨,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 씨가 긴급 체포될 때 CCTV 영상을 보면 두리번 이렇게 누군가를 찾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예. 남 씨가 즉석 만남 채팅 앱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얼음을 갖고 있다, 내가. 예. 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고 썼습니다. 이 얼음이라는 말이요. 10년 전쯤부터 약물관리법 위반자들 사이에서 사용됐던 은어인데요. 예. 뭐 지금 많이 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남지사 아들이 이런 은어까지 사용을 했다는 예. 거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남 씨는요. 실제 자신이 필로폰 투약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상대방 여성, 그러니까 경찰에게 전송을 한 예.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이걸 다 보여주니까 순순히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저렇게 타박타박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예. 자, 마약을 밀반입하고 같이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고 마약 동영상까지 전송한 남 씨. 이게 이틀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경찰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동종범죄 의혹도 역시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 씨가 필로폰을 주사기가 아니라 흡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뭐 코카인 방식으로 사실 코로 훅 들여 마셨는지 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게 더 고단수 방법이라면서요. 주사기로 맞는 것보다. 그렇죠. 이제 필로폰 투약하는 방식이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인데 남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불로 이 필로폰을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걸로 연기로 흡입. 일단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마약 사범들이 보통 주사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더 적은 양으로 그냥 그 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효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하는 방법인데 또 마약사용자들이 하는 얘기가 또 특히 근데 이게 흡입하는 방식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양을 할 수가 있고 주사기 바늘에 자국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 추적을 좀 피할 수 있어서 흉터가 안 남으니까 그렇죠. 대신 근데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부작용 부담감도 있대요. 예, 더 많은 예. 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통상 주사기를 이용하면 0.03g 정도를 투여하게 되는데 증기 방식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g을 그럼 이틀 동안 다 태워버렸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또 있겠군요.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경찰은 예. 혼자서 하루에 6-7번 정도를 그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면 네. 자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그래서 경찰도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요. 일반적인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또 희로봉을 투약했으면 불구속 입건 정도로 끝날 일이지만 남 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밀반입을 했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아,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요. 아, 마약류 밀반입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가 무겁고요. 아, 반면 마약류를 소지, 투약은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 마약 전문 변호사들 말에 따르면은 남 씨가 외국에서 들여왔다는 사실을 밝힌 이상 최소 5년 이상은 검찰에서 구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그렇죠. 아, 그럼 뭐 실형이 예상될 수도 있는 아이고야, 남경필 도지사. 그런데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전처와의 이혼 문제로 또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도지사 당선 직후에 이혼하게 된 경위를 밝혔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건데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때는 이혼을 하자. 그리고 당선이 안 돼서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선거에 뛰어들죠.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러 막 웃고 왜 안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이제 끝이다. 예, 예. 다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25년은 자기 이름으로 살고 싶다. 도지사 부인으로는 도저히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서 제가 저희는 무슨 뭐 큰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주쯤 지났더니 이제 이혼이 됐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단가 전화를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군에서 후임병을 폭행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도지사의 아내 이름으로 더 이상 살기는 싫다.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 거기에 아들, 지금 문제가 된 또 큰아들이 후임병을 또 폭행했던 일도 있었고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까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는데 부인하고 이혼은 했습니다만 지금 또 친구처럼 또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20대인 198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죠. 들으셨던 대로 남 지사는 결국 도지사에 당선이 됐고 25년 동안 함께 산 부인과는 결별하게 됐습니다. 네. 아내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힘들다면서 이혼을 요구 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인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대사는 전 부인과 헤어졌지만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고 또 아이들 미래를 위해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서로 재혼 상대 같은 뭐 좋은 사람이 생기면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인이 자신의 얼굴이 좀 드러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검색을 해도 부인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남 대사 핸드폰을 통해서 그 부인의 예.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한 미인이에요. 20대 때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필 지사 선거전이나 아니면은 남경필 지사가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할 때 보면 주로 남경필 지사의 어머니가 같이 동행을 했던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굉장히 수원의 터줏대감 좋은 가문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뭐
그 조부 남상학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회사죠. 경남여객의 창업자였고요. 아, 남지사의 동생까지 이제 3대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친 그 남평우 씨 같은 경우에 수원 팔달구에서 2선 의원이고요. 경인일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지사가 부친이 경영하던 이 회사에서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었고요. 그렇죠. 아, 조부 남상학이가 이제 창업한 경남여객을 바탕으로 14대, 15대 의원을 이제 아버지 남평우 씨가 지냈고 또 3대째 내려오는 수원의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 가문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보선에 남경필 지사가 그렇죠.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남지사의 정치 인생 탄탄대로 승승장구했는데 이번에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 뭐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앞서 오맨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정치인의 내일을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내리 5선을 했고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일단 저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 문제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 예.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남지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